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원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건물을 옮겨서 전산실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전산실이었던 이 평면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그런 과제를 여기다 넣어봤어요. 별건 아니고 자, 전산실의 전체 이제 평면의 벽의 너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800 곱하기 1200, 그러니까 8m 곱하기 12m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여닫이 문이 한 쌍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열고 나가는 형태죠. 그래서 결국 요 전체 평면을 그리는 데는 사실 딱두 가지 선밖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첫째는 뭐냐? 자, 이 벽의 외곽선 하나에 어떤 폴리라인을 써가지고 하나의 다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아까 둘러싸인 벽의 외곽선을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짙은 선으로 해서 이렇게, 외여다지문의 기호를 따라서 요 사이즈에 맞게 한번 역시 이렇게 폴릴라인으로 역시 그려주면 되겠죠. 다만 그런데 이 폴릴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직선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의 일부 아크죠 아크. 그 다음에 여기도 아크죠. 다시 선이죠. 그러니까 선네 개, 아크 두 개가 연속적으로 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AD를 이제 좀더잘 알게 되면 이걸 쉽게 그리는 방법은 뭐 무한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운 수준만으로 요걸 그리자는 것이죠.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크를 잘 써야 되겠죠? 폴릴 라인에 나오는 라인 모드랑 아크 모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바꿔가면서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그리고 싶은 만큼의 아크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요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전체 벽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면 자, 외곽 부분이 이제 800, 1200이고, 그 다음에 이 벽의 이 두께 같은 경우는 지금 20, 지금 단위 센티미터입니다, 여러분들. 센티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벽의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40을 빼서 11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7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이즈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50이라고 합시다, 50. 그렇게 되면 50에서 이제 문이 다시 100 곱하기 2, 200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요 길이는 950이 되겠죠. 950. 950cm. 그래서 9.5m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여기에 맞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외벽선을 따라서 한번 이 벽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 벽 두께 마이너스 20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다음에 한쪽 벽의 외곽의 길이는 800이죠. 골뱅이 800, 콤마 0. 그 다음에 클로저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보면 알겠지만은 별건 아니고요. 아까 강의 자료에 있었던 요 사이즈를 그대로 CAD 도면으로 옮겨서 이 외벽선을 쭉 그려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문이 들어갈 요 자리는 우리가 남겨놓은 거예요. 문이 들어갈 자리의 전체 너비는 200cm입니다. 2m. 그래서 문을 바깥에 그린 다음에 이걸 갖다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제 평면의 외곽선을 한번 완성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구상이에요, 지금.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 자, 여기에 이제 그럼 우리가 자, 여기다 문을 한번 따로 그려봅시다, 이만큼. 그래서 문이 생긴 거는 아까도 봤지만 일단 여기에 이렇게 문이 세워져 있는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 먼저 한번 자, 편의상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걸 연습해 보기 위해서. 자,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걸 눕혀놓은 방식으로 먼저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처음 선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X축으로 10만큼 가고, 그 다음에 0만 가면 돼요.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얼마만큼 갑니까? X축으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골뱅이 치고 0 치고 그 다음에 위로 90만큼 가는 식으로 칩니다. 자, 그 다음 선이 문제인데 그 다음 선은 일단 아크로 바꿔야 되는 건 알겠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아마 제일 트리키한 부분일 겁니다. 아크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아크는 지금 자, 우리가 원하는 아크는 요렇게 생긴 아크죠, 요렇게.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처음 주어진 디폴트로서의 아크 패턴은 항상 전에 그렸던 선과 접하는 아크다. 이런 식으로 접하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꺾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알겠지만 당연히 CAD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은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아크 모드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센터를 아크의 중심점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크라는 거는 원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리더라도 실제로는 전체 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중심점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점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원의 한 조각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피자 조각처럼.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점을 지정할 수 있으면 그걸 어디다 지정하면 되겠습니까? 문의 경첩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다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센터를 정한 다음에 여기에 또 앵글을 줄수 있습니다. 각도죠, 각도. 각도라는 거는 그 홀을, 아크를 얼마만큼 돌릴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각도가 이제 이 앵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30도만큼 돌린다라고 그러면 360도를 12개로 자른 피자 한 조각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센터를 정할 수도 있고요. 돌아가는 각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90도가 딱 되죠. 그럼 편하네. 일단 선을, 자,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크로 바꾼 다음에 그 아크의 중심을 여기로 한다. 얼마만큼 돌릴까요? 90도만큼 돌려.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엔 요런 아크가 나와야 되죠? 그 아크는 중심이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 먼저 지점부터 어떻게 됩니까? X축으로 100만큼 갔죠? 아, 100이 된다. 90만큼 갔죠, 90? 그렇죠? 그리고 역시, 그 상태에서 각도는 얼마만큼 돌아갔습니까? 역시 90도만큼 돌아갔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규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각도라는 거요. 요 각도라는 거는, 좌표축에 설정하기 의한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X하고 Y축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바깥쪽으로 가는 것들이 둘다 이제 플러스고요. 각도는 우리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하느냐? X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말하자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우리 수학 체계에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각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요 방향으로 돌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 방향으로 돌리고 있죠? 그럼 역시 이것도 마이너스 90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을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여다지 문의 기호가 될 수가 있겠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아크로 바꿨어요. 아크로 바꿔놓고 이제 우리가 헤매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자, 아크를 갖다가 정리해줄 여러 개의 옵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앵글도 있고, 센터도 있네. 뭘 먼저 정해야 되겠어요? 센터 먼저 정해야 되겠지. 클릭해도 되고요. G1을 치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그러면은 폴릴 라인 스위스파이 센터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센터 포인트. 그리고 우리 센터 포인트가 아까 오 스냅이 잡혀 있다라고 그러면은 문의 경첩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딱 찍어주면 거기가 이제 센터가 돼요. 그러니까 아크가 이제 완전히 길들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쭉 돌려보면은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아크가 이렇게 제너레이트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이 생성되는 걸볼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플러스 쪽 원을 그려주고 있어요. 플러스 쪽 원이란 건 뭐냐?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각도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릴 각도는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여기서 요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줘야 되느냐? 틀렸어. 그거는 X축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 말하자면 시계 방향으로 우린 돌릴 거야.
라고 지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개의 옵션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앵글이라는 옵션이 있죠. 각도를 우리가 집어넣겠다. 일단 A를 쳐요. A를 쳐서 각도를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그럼 몇 도를 넣고 싶느냐 할때 이때 플러스 9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90도를 쳐주는 거죠. 마이너스 90도. 그럼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정해지게 된다. 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각도가 나왔죠? 요 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절반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 100만큼에 있는 요 점을 새로운, 아크의 새로운 중심점으로 정한다. 요 점. 자, 요 점, 요 점. 요 점은 그런데, 먼저 점 좌표로부터 얼만큼? X축으로 골뱅이 100, 0만큼 있죠. 아, 100이란다. 자꾸 실수를 했어요. 골뱅이 90, 0만큼 있죠. 상대 좌표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심점을 정해주면 됩니다. 아까는 우리가 중심점이 보이는 점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중심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점이기 때문에 상대 좌표를 통해서 그 점을 정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옵션 중에서 역시 센터를 쳐줍니다. 센터를 쳐주고 그 센터가 어디가 되느냐? 골뱅이 치고 원래 지금 선이 출발한 점으로부터 X축으로는 90, Y축으로는 그대로 0. 하니까 역시 자, 역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죠. 지금은 그 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호가 돌아가는 걸볼수 있죠. 근데 역시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꺾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앵글을 우리가 직접 정해줘야 되겠죠? A를 치고, 역시 마이너스 90을 친다. 됐다. 라는 거.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 아크는 더 이상 필요 없죠? 라인 모드로 갑니다. L 치고 엔터를 쳐요. 그 다음에 밑으로 90만큼 내려와. 골뱅이. 0, 마이너스 90. 그 다음 다 10만큼 짜투리. 골뱅이 10, 0 해서 딱 나왔다는 거죠. 엔터 치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10, 90. 아크로 90도만큼, 마이너스 90도만큼 돌고, 요점을 중심으로 아크로 마이너스 90만큼 돌리고, 다시 라인 모드. 그리고 요 선의 두께를 우리가 조금 조정해주고 싶죠? 자, 이 선의 두께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P-Edit 명령을 이용해서 P를 친 다음에, 자,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께를 우리가 바꾸고 싶다. Width라고 그랬죠? W를 치고, Enter. 그리고 새로운 Width 값을 넣으시오라고 밑에 나오죠? 밑에. 그러면 거기다 우리는 대응해서 5를 넣어줍시다. 충분히 두꺼워졌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두 가지죠. 일단은 자, 완성된 문짝을 갖다가 건물에다 갖다 옮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옮기면 되겠어요? Move로 옮기면 되겠죠, Move? 자, 선택한 다음에 Move의 기준점은 요 한쪽 끝점으로 합시다. 여기 엔드포인트 끝점으로 하고 이렇게 자 옮겨가서 벽면에서도 딱 중심, 그러니까 삼각형이 나오는 데를 찾으세요. 이게 아까 미들 포인트였잖아요. 그 점에 딱 맞도록 옮기자라는 것이죠. 클릭. 옮겨졌죠? 그리고 당초에 있었던 건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문이 지금 갖다 놓긴 놨는데 이게 회전을 해서 여기 철컥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냥 수평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겠지만 뭐 커피도 있고 무브도 있고 그러면은 뭐 돌리는 명령어도 있지 않을까? 돌리는 명령어 영어로 보겠어요. 로테이트, 리볼브 뭐 등등 있죠? 로테이트의 경우, 로테이트. 한번 쳐봅시다. RO. 로테이트란 명령문이, 실제로 있네. 있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돌리고 싶은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요. 자, 문짝을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하려면은 로테이트의 기준, 회전이 되는 중심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문이 벽과 만나는 요 미들 포인트가 되겠죠. 거기를 찍어요. 그 다음에 한번 슬슬 움직여 봐요. 알아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움직여서 반대편 미들 포인트에 갖다 넣는 방법도 있고요. 오스냅이 바로 잡아주고 있죠. 아니면 역시 아까랑 한 것처럼 똑같이 각도를 입력해줘도 돼요. X축 플러스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고 90도만큼 돌아가면 되겠죠. 그럼 별거 없이 90이라는 각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냥 90 엔터. 어떻게 됐습니까? 90도만큼을 돌아서 문이 정확히 반대쪽에 맞게 이렇게 설치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전체를 한번 봅시다. 그러고 나면 이제 벽면선, 벽면의 외곽선이죠. 그 다음에 쌍여다지 문, 바깥 쌍여다지 문의 이런 기호, 요두 가지가 표현되면서 전산실의 평면의 외곽선이 완성됐다. 외곽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첫 주차에 하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쭉 시범을 보이니까 그 자체로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도 시험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도 한 두세 시간은 꼬박 앉아서 연습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강의를 또 연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